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2 세나투게더 생방송 요약 정리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저녁에 세나투나잇이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4월 말에 배치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시나리오 추가, 두 번째는 전설 플러스 델론조 등장, 세 번째는 신규 결투장 추가, 태그매치, 네 번째는 전설 플러스 패시 추가됩니다. 클레미스 패시고, 다섯 번째는 신규 장비 추가, 에반 갑옷, 여섯 번째는 대부물 시대 이벤트 시작, 일곱 번째는 생방송 내에서 보상, 뭐 출석, 선택권 등 보상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 여덟 번째는 노화 보석 리메이크, 그리고 전설 플러스 등급 자동 잠금 기능 추가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죠. 첫 번째는 시나리오 추가, 렌 일행이 델론즈를 만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시즌 3 검은 달이고요. 여기에서 전설 플러스 델론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입은 공격형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영웅의 특징으로는 공덱, 방덱 상관없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역시나 범용성 좋게 나오고, 특히나 공덱에서 공격형들이 좀 많이 안 쓰이는데, 이 공격형들과의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 번째는 신규 결투장 태그매치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컨텐츠인데, 세나컵과 같이 12개의 영웅, 장비, 그리고 3개의 팻과 진영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쟁전이 태그매치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고요. 보상들도 전부 다 이동하고 플러스 추가 보상들이 있습니다. 뭐 시즌 제한, 방어팀 편성, 릴레이 전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투 방식은 1라운드 승리 영웅이 계속해서 전투를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현재 공개된 보상으로는 황제의 칙령서, 스카이트리아 세트, 뭐 선스톤, 결투장 증표, 토파즈 등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전설 플러스 팻 클레미스 등장입니다. 지원형 영웅의 컨셉으로 공덱, 방덱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고, 액티브 회복은 원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능력으로 시간마다 자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 두 개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규 장비 빛나는 파멸의 갑옷인데요. 등급은 전설 플러스 등급이고, 세트는 갑옷 하나만 껴도 효과가 발동한다고 합니다. 일반 능력으로는 뭐 방증, 방어무시 저항 증가, 주는 피해 증가가 있고, 영웅의 타입별로 만능 사수 지원 이런 타입별로 세트 효과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나와봐야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보물 시대 이벤트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고 쿠폰은 총 50종입니다. 뭐 인게임이나 포럼에서 찾을 수가 있고 주요 보상으로는 루비 10,000개, 선스톤 1,000개, 뭐 전설 플러스 장식 후 선택권, 그리고 영웅 선택권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뭐 성정련 티켓, 엘릭서, 보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쿠폰은 나오는 대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생방송 내에서 보상을 많이 줬고요. 뭐 출석, 뭐 선택권 보상 추가인데. 자, 보상 진짜 많이 줬습니다. 뭐 지도 2222개, 선스톤, 전설 보석, 뭐 전설 무기 선택권, 보석 조각 상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주고, 전설 보석 하나 더 주고, 지도 또 많이 주고요. 지도를 5,000개나 또더 줬거든요. 그리고 전설 펫 소환권을 하나 줬습니다. 펫 조각도 줬고, 뭐 재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봉인된 장식 후 선택권 5개까지. 이것들은 전부 다 우편함으로 갔기 때문에 게임 켜보시면 우편함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생방송에서 쿠폰을 뿌렸죠? 뭐, 세나2 조피디 해가지고, 희귀상자, 그리고 해피 세나2 나이트 해가지고, 발데르 상자 전설, 이런 것들을 뿌렸는데, 여기에서는 뭐, 루비 1000개, 루비 2000개 각각 얻을 수 있고, 여러가지 뭐, 재화들, 뭐, 티켓들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쿠폰은 6월 9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세나2 포유라는 이벤트가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공개된 거는 개방대 영웅의 서약 장식 후 선택권이 일단 출석으로 바로 뿌립니다. 기간은 4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고 6일 차에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4개 에이스 귀걸이, 에반 목걸이, 코제트 반지, 카린 귀걸이를 선택해서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태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전설 플러스 영웅 선택권, 그리고 전설 플러스 보석 소환권까지 나중에 또 준다고 하니까 이것들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개선 사항인데요. 노화 보석 리메이크 전설 플러스 등급 자동 잠금 기능 추가인데 이 부분은 4월 28일 날 바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노화 보석은 여러분들 존버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4월 말 업데이트 요약본이고 이어서 중장기 추후 업데이트 로드맵과 실시간 Q&A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장기 로드맵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존버할 것들, 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실시간 Q&A부터 먼저 알아보죠. 결투장, 일반전, 리메이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요약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다, 뭐 보상이나 티어 등급을 조금 나누는 방안, 그리고 매칭은 주작이 없다,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반전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걸 추가하고 뭐 모드, 뭐 이벤트 모드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전은 뭐 비슷하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영웅과 펫의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한 번에 모든 거를 바꾸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뭐 부분 그룹별로 변화를 줄 생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존 펫 같은 경우도 리메이크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에반, 루디, 리첼 뭐 이런 펫들이죠. 다음 내용은 길드전 코스튬 판매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후발주자를 위해서 나중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련의 미궁 리메이크 어떤 방법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이거 투표를 했었거든요. 기존 시련 미궁으로 롤백보다는 현재를 유지하면서 이전에 있던 보상들을 1층에서 5층 사이로 몰아가지고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10층 쪽에서 새로운 보상, 그리고 마지막 15층 쪽에서는 최고의 보상을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 다섯 번째는 무한의 탑이나 성장 던전 단계에 추가로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 전투 파트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쪽 담당에서 뭐 인력 부족이나 뭐 여러가지 코로나 이슈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고 해서 약간 여기서 좀 진정성을 좀 느끼긴 했거든요.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신기용 출시와 함께 조형 장비 내는 것으로 바꾼 이유는? 그렇죠, 처음에 조형 장비를 안 쓰는 영웅들 위주로 낸다고 했었는데, 조형 장비를 만들 때 해당 영웅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력 부족이랑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일의 효율을 위해서 한 번의 영웅 출시와 조형 장비를 같이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사 플러스 델론즈부터는 조형 장비가 함께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 일곱 번째, 신규 봉인된 장신구를 방청필드에서 풀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곧 신규 방치필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길드전 방어 배치 프리셋과 펫 확인 등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이미 계획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나오게 하겠다. 아홉 번째, 레이드 편의 기능, 보상 시간 단축이랑 AI 도입은? 시간 단축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AI 도입은 낮은 단계 파티 레이드에서는 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영웅의 숙련도 더 늘어나라는 질문에 더 늘릴 생각은 없고 포션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있더라고요. 결투장 친선전 저장팀으로 할 순 없냐라는 질문에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나 투게더 방송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보물 시대 쿠폰과 중장기 추후 업데이트 로드맵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해요. 너 이 자식! So can we just love?